과학 신세계 디지털 트윈?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 평행세계가 있다면 어떨까요? 뭐가 필요한데? 어? 너도? 나도 햇반이고 너도 햇반이고 쟤도 햇반이고 얘도 햇반이고? 여러분, 평행세계가 왜 드라마 단골 소재인지 아세요? 뻥이니까, 없으니까. 근데 이 평행세계와 비슷한 기술이 현실세계에는 존재한단 말입니다.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데요. 이게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환경을 쌍둥이처럼 똑같이 가상 세계에 구현하는 기술인데요. 참고로 아이언맨, 어벤져스 시리즈를 정주행하시면 디지털 트윈을 비롯한 웬만한 신기술은 거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디지털 트윈은 최근에 등장한 기술은 아니고 20년이나 된 묵은지 같은 개념입니다. 5G,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최근 과학계 차트를 역주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누가 책임지죠? 아, 디지털 트윈! 현실 세계에 있는 물리적 사물을 가상 공간에 똑같이 구현을 하려면 바텀업 방식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부품부터 트윈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각각의 부품이 상호 운용되는 제품, 또 그 다음에는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시스템을 이렇게 저렇게 막 가동시켰을 때 인풋과 아웃풋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보는 그런 프로세스까지 디지털화시켜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제조업에서 가장 성과가 두드러지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체 왜 디지털 트윈 기술이 나온 지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다시 과학계 차트를 역주행하느냐 이건데요. 여러분, AI과 VR 아시죠? 이게 20년 전엔 있었나요? 빅데이터 5G, 이건 있었나요? 바로 이거예요. 이런 정보의 수집 기술, 그리고 시각화가 디지털 트윈을 떡상하게 만든 요인인 거죠. 클라우드, 3D 스캔,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그리고 AR과 VR이 합쳐진 혼합현실로 불리는 MR. 이것들이 바로 디지털 트윈의 5대 필수 요소로 불립니다. 근데 왜 저만 실감 안 되는 건가요? 저만 체감 안 되는 건가요? 에? 뭐야? 나 이거 하루에도 두세 번은 받는 건데? 요즘은 종이 영수증 대신 실물하고 똑같은 영수증을 이메일이나 앱으로 받잖아요. 이것도 디지털 트윈 기술이래요. 아, 저는 지금 싱가포르에 나와 있는데요. 싱가포르 하면 역시 크랩이죠. 싱가포르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 도시를 통째로 가상 공간에 구현했는데요. 도로나 아파트, 빌딩, 심지어 가로수 6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옮겨서 아예 쌍둥이 도시를 만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외형만 똑같이 구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시를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 교통, 에너지 등 모든 것을 데이터화해서 구현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다음 가상 공간에 있는 이 쌍둥이 도시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실험을 합니다. 아,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구역은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지? 이런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로 해볼 수가 없으니까 가상 공간에서 마음껏 시도해보고 또 수정하는 거죠. 도로나 건물을 직접 건설해보지 않아도 되니까 비용 절감되죠. 문제를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사고 예방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현재 스마트 시티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세종시, 전주시에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시티가 곧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어릴 때 이런 그림 한 번씩 그려본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상상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미래를 만들어보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디지털 트윈 기술은 향후 5년 내 그 기술력이 정점에 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과연 그때가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신세계 햇반이었습니다.